문화캡슐. 안녕하세요. 문화캡슐의 문캐스터 채빈입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저번 주에 전통놀이 다 보셨나요? 너무 재밌지 않으셨나요? 놀이도 너무 재밌고 역시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을 하면서 게임을 해서 그런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가이버. 오늘은 또 어떤 게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문화캡슐과 함께 방콕을 해줄 캡슐 상자 나와라. 얍! 와, 대박. 또 우리 캡슐 상자가 나와줬습니다. 자, 한번 뽑아볼까요? 오늘 약간 핑크 공주거든요. 자, 핑크 공주 스타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뽑아볼게요. 핑크색! 얍! 나를 찾아줘! 아니, 나를 찾아줘? 저 여기 있어요. 뭘 찾으라는 거죠? 일단 요 게임 이름부터 호기심을 아주 자극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른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궁금한 사람 여기 붙어라. 나를 찾아줘는 지금까지의 틀린 그림 찾기와는 차원이 다른 신박한 틀린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초고난이도의 틀린 그림을 찾으면서 다양한 장르의 상식도 배우게 되는 일석이조의 게임이죠. 어린아이부터 학생, 직장인,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심지어는 혼자서도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게임을 할 때에는 인원의 제한이 없이 이 책이 있는 만큼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친구들과 팀을 나누어서 어느 팀이 더 많이 찾았는지 내기하는 형식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 준비할 것은요, 나를 찾아줘 책과 펜, 포스트잇입니다. 먼저 책을 준비하시고요. 책에서 틀린 그림을 찾는 대로 펜으로 표시를 하거나 한 그림으로 여러분 게임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고 떼어내면 됩니다. 팀을 나누어서 게임을 할 때는요, 팀별로 다른 색 포스트잇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죠? 상식, 우주, 빈티지 포스터 등 장르가 다양하니까 화려한 그림들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짜잔! 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바나나를 들고 왔을까요? 이제 바나나 하나로 먹을 때마다 잘난 척 제대로 할수 있게 해드릴게요. 먼저 이 그림을 뚫어져라 잘 쳐다보세요. 여기에서 조선시대와는 안 어울리는 나무 하나 포착하셨나요? 이 나무가 바로 화초라고 불리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아니, 그럼 조선시대에 바나나를 먹었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고요. 화초는 양반들이 정말 사랑하는 힐링 식물이었다고 해요. 마당 앞에 화초를 심어두고 비 오는 날이면 그 소리를 감상하는 거죠. 아, 정말 낭만적이네요.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조선시대 ASMR인데요? 선비들은 이 식물을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화초가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여름에 심고 겨울이 오면 집안에 두고 여름이 오면 다시 심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힐링 식물 화초의 틀린 그림을 뚫어져라 찾아볼게요. 두 번째, 여러분, 저랑 별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저별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겨울 별자리를 한번 볼까요? 겨울에 보이는 별자리 중에서 사냥꾼 또는 오리온이라고 불리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사랑했던 오리온 사냥꾼을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자세히 이걸 보시면 중앙에 별 3개는 허리띠, 그 밑으로 작은 별은 칼자루 위로 보이는 이 별들은 어깨. 와, 정말 사냥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자, 이제부터 사냥꾼 어깨에 노란 별을 주목해주세요. 이 별의 이름은 베텔기우스인데요. 태양에 지구를 가져다 놓았을 때 지구가 10개도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텔기우스는요, 무려 태양이 800개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 거대하기만 했던 태양이 이제는 아기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 별은 폭발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베텔기우스가 폭발하면 밤에도 보름달이 5개는 뜬 것처럼 환하게 보일 것이고요. 낮에도 태양이 2개인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폭발이라고 하니까 무섭기도 한데 이렇게나 환해진다고 하니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베텔기우스에서 틀린 그림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여러분, 뉴스에서 한국전쟁 때 폭발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철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전쟁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폭발물들이 더 많았겠죠. 지금 보여드린 포스터는요? 그 시절 국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포스터입니다. 저 이거 보고 이거 진짜예요? 물어봤잖아요. 국민학교도 신기하고 폭발물도 신기하고 다 신기했어요. 솔직히 상황이 너무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뭔가 그림체가 아기자기한 게 옛날 감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시절 그 포스터로 틀린 그림 찾기를 시작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신박한 고난이도 틀린 그림 찾기 게임 나를 찾아줘였습니다. 눈 캡슐. 여러분, 아까 슝슝 하고 지나간 그림들 궁금하시죠? 서점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틀린 그림도 찾고 지식도 쌓고 방콕 집콕에 딱인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게임을 하면서 저희 문화 캡슐이 스피디 피커스에 이어서 다시 한번 레전드를 갱신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책 나를 찾아줘와 문화 캡슐이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문화 캡슐.